자, 오늘부터 새로운 내용. 이번 주는 테이블 앤 스펙 시퀀스 기초. 다음 주는 테이블 앤 스펙 시퀀스 기초 응용, 수배전 응용까지 다 끝내고, 그 다음 주 25일부터 단답과 계산형이 들어갑니다. 그걸 늦게 하는 이유가 시험 전에 단답하고 암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페이지 178페이지 1번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테이블 앤 스펙이다. 참고 자료를 이용해서 전기 부하를 설계, 운영합니다. 참고 자료를 이용해서 부하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건데, 첫째, 간선 설계. 전동기 설계. 세 번째는 송전 설계. 얘는 전선의 굵기나 길이, 차단 용량. 차단 용량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퍼센트 Z를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인텔리젠트 빌딩, 빌딩 설계. 건물 동력 설계입니다. 어떤 건물에 동력 설비가 얼마고, 계절 부하가 얼마고, 전등 설비가 얼마고, 전용 변압기는 얼마짜리 넣어야 되고, 단상 변압기는 얼마짜리를 선정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다섯 번째는 조명 설비. 전동기 전열에도 간선의 굵기나 개폐기 용량, 뭐 역률 개선용 콘덴사 용량, 크게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정도. 막 여섯 번째 예비전원, 비상발전기 용량, 요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 교재 총 문제가 21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두 문제가 있습니다. 교재 왜 두 문제가, 이 두 문제는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 꼭 알고 넘어야 되고 출제했던 그 기준에서 굉장히 부합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3문제 중에 22문제를 우리 교재에 수록했고, 두 문제는 모의고사용으로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걸 모의고사로 해서 이걸 다 알면 이 교재 외 두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간선 설계나 전동기, 빌딩 설계, 조명 설계, 또 예비 전원 설계, 이 전체의 테이블 앤 스펙을 갖고 설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봅니다. 주로 공사에서는 약 5점, 다 5점짜리로, 기사에서는 8점에서 12점. 근데 문제 자체에 한 문제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면 도미노 현상이 생깁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시다.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삼상삼선식 간선의 굵기를 설계해라. 단 간선의 길이는 50m, 부하 최대 전류는 300A, 설계 전압강하는 3V, 전선은 동도체, 구리도체를 사용했다. 전원에서 부하까지 50m 떨어진 지점에 300A짜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삼상삼선식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뭐가 없습니까? 전압 방식이 없지요, 현재는. 그래서 이 문제를 서술형으로, 계산형으로 풀 것이냐, 테이블 앤 스펙으로 풀 것이냐. 밑에 보니까 표 1이 있습니다. 표 1이 있다는 것은 까꿀로 표를 보고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1번과 2번을 한번 보십시다. 왜 여러분들이 표 1이 먼저 안 나오고 표 2가 나왔느냐. 문제 2번 옆에 문제를 보시면 단상 2선식입니다. 단상 2선식은 표 1입니다. 옆에 해설란을 보시니까 단상 2선식은 전압 강하가 1V 기준으로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198페이지에 표 2는 삼상 3선식 표입니다. 몇 볼트입니까? 178페이지. 몇 볼트 표예요? 삼상 3선식 380V 표입니다. 다시 한번 표 1과 2는 간선의 굵기를 설계하는 문제로 1번이 자주 나오는 삼상 3선식이고 2번이 단상 2선식입니다. 그러면 1번에는 최대 긍장표가 380V 기준으로 나와지고 2번은 단상 2선식인 전압강하 1V 표가 나옵니다. 자, 표가 없었을 때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가? 우리 책 189페이지 잠깐 넘겨보십시오. 문제 7번에 표 1이 있습니다. A를 기준으로, A는 1002에 단상 2선식이 35.6Li고 A는 1002에 30.8Li입니다. 얘는 삼상 3선식입니다. 다음 A는 1002에 요거의 반인 17.8Li입니다. 얘는 단상 3선식이나 삼상 4선식입니다. 요거 두 개 비교를 하십시오. 자, 잠깐 보십시다. 이런 회로는 단상 2선식인데 얘는 단상 3선입니다. 이런 선로를 다선식 회로라 합니다. 다선식 회로.
자선식 회로는 다른 말로 중성선이 있는 회로입니다. 단상 2선식의 30.8Li의 반인 17.8입니다. 공식 암기하기 좋습니다. 3상 3선식은 30.8Li입니다. 나중에 단답에 가면 이 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단답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배우고 우리는 지금 테이블 앤 스펙이니까 이 공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고 또 하나는 전선의 굵기는 표의 전압강하분의 표의 전압강하분의 설계 전압강하 긍장 곱하기 표의 전류분의 설계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하는데 자 다시 한번 전선의 굵기나 전압강하를 계산하는 식 요 전압강하를 계산을 요거 두 개 위치 바꿔버리면 전압강하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표의 전압강하분의 설계 전압강하 긍장 곱하기 표의 전류분의 설계 전류 여기는 뭐가 줍니까? 단상 2선식은 3상 3선식의 최대 긍장 표를 줍니다. 이 문제는 표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달아야 되는 것은 테이블 앤 스펙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봅시다. E는 뭐예요? E는 뭐에 관한 전압강하입니까? 각 순간의 전압강하입니다. 각 순간 전압강하입니다. 자, 또 하나 더. 이 다시는 얘가 이 다시입니다. 요 이 다시는 중성선과 외선의 전압강하입니다. 그럼 이때는 3상 3선식일 때는 110V가 기저이고 3상 4선식은 222V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A는 천위에 30.8Li라는 공식은 단상 2선식 공식입니다. 이때는 주의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110V 들어가면 됩니다. 단상 2선식 200이면 200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80V가 들어가면 됩니다. 380V 기준으로 갑니다. I 자체도 380V 기준으로 갑니다. I를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습니까?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입니다. 이때 전압을 몇 볼트 넣습니까? 380V 넣으면 끝입니다. 문제는 다선식절로 3상 4선식이나 단상 2선식입니다. 얘는 전압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요게 110이면 얘는 얼마예요? 220입니다. 이때 기준 전압은 110입니다.
이때도 기준 전압은 R상, S상, T상, N상 이게 380입니다. 얘가 380.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전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루트 3분의 380. 220볼트를 기준 전압으로 합니다.